헤내리십니까? 아침부터. 강현웅 검사님. 아니. 현웅아. 내가 네 형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정도성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정도성? 네 어머니의 전 남편. 정도성. 그분이 내 아버지.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 어머니는 알고 계신다. 엄마가? 근데 그걸 왜 이제야 밝히는 거지? 이유가 뭐야? 너 같으면 원망이 없었겠냐? 날 버린 엄마한테. 그 원망을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그동안 감춰온 거 미안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현웅아, 우린 가족이다. 정도성, 내 전 남편입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체포한 그 사람. 정도성,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던 목면. 결국 그놈이 날 죽이려고 했던 건 죽은 정도성의 복수였네. 엄마, 하대철 그 인간이 얘기한 게 사실이야? 네. 사실이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현웅아. 아버지. 아,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엄마, 내가 왜 그 인간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그 순간 얼마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그 인간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 현웅아.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내 형이라는 게 그냥 짜증나 불쾌하고. 그... 아. 현웅아. 여보. 잠깐 놔둬. 당신 가봐야 현웅이 성격이 괜히 화만 돋굴 뿐이야. 그냥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을 좀 줘. 뭐야?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이건 30년이나 지난 사건이잖아. 재심 신청을 할 생각이야. 네가 좀 맡아줘.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무죄였어. 당시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거야.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알아. 내가 확신해. 그걸 확신하면 네가 신청하지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 따로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현웅아, 우린 가족이다. 왜 그놈이 갑자기 현웅이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기억나죠? 조상태 우리한테 보냈던 메일이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우리 현웅이가 조사장이랑 공모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고. 아니, 지금 그게 이런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정도성이에요.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중국 교포였어. 이름도 다르고. 정도성이 중국 교포를 위장했을 때 죽은 거라고요. 내가 그 사진 확인도 했어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지금 해? 그 사실을 하대철이도 알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당신이 하대철을 좀 만나봐. 대체 그놈 속셈이 뭔지. 죄송합니다. 전 그냥
떳떳하게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강검사도 매일 보는데 속이는 것도 힘들고요.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이해해? 한시라도 빨리 저도 가족을 가지고 싶었어요. 전 평생 가족 없이 살아왔잖아요. 강검사한테 형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었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어요. 그래, 그건 이해하는데. 강검사가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 다독여 볼게요. 워낙 현명한 놈이라 금방 받아들일 겁니다. 대철아, 내가 궁금한 건 여태 숨겨왔잖아, 나한테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오해가 풀렸다고? 그럼 다행이고. 나중에 일 정리되면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회장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어떻게 내가 부탁한 거 잘 진행되고 있어? 알아보니까 정도성 간첩 사건은 재심의 이유가 명확해. 증거도 엄청 부실하고. 그나마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건 자백인데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일 가능성이 커. 오케이. 어? 이번에 이거 재심 청구 받아들이면 내가 크게 한턱 쏜다. 한턱 쏴선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넘기면 위 검사들한테 눈총 엄청 받을걸? 우리 검찰도 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재심을 하겠다. 이러면 네 이미지 엄청 좋아지는 거야. 난 이미지 같은 거 안 좋아져도 상관없거든. 단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역시 우리 리나, 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야. 검사 역사상 길이 남을 그런 검사라 이거지. 어?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저버린 그런 검사.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알았어, 갈게. 길이 남을 검사님. 하대철. 어. 송만석 말이야. 정말 자살일까? 갑자기 그건 왜? 정도성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설이 하나 떠올랐거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조상택, 강중우, 송만석. 이 세 사람이야. 지금까지 서로를 돕는 사이로 인연을 이어왔어. 근데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해. 그럼 이걸 갖고 나머지 둘에게 협박하지 않았을까? 날 안 도와주면 이걸 터트려서 같이 죽겠다. 그 사람을 송만석이라고 가정하면 타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어머니. 저, 아버지 만나봤어? 예. 그래, 아버지한테서 무슨 얘기 들었어?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 오해였고 아버지가 속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중국 들어가신다는 얘기만 하고 사라지셨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현웅이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미 친합니다, 저희. 강검사가 저를 점검에도 넣어줬는걸요. 그건 네가 이 얘기를 하기 전 상황이고. 우리 얘기를 미리 했으면 안 넣어줬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아이, 좀 섭섭하네, 좀.
뭐 아직은 서로 좀 어색할 거야. 지내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럼요.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철아, 내가 네 어머니하고 재혼한 거에 대해서 뭐 감정이 좋지는 않겠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내가 더 고맙다.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혼자 이름으로? 아, 그건... 솔직한 얘기로 간첩을 사업 파트너로 하면 그 사업이 성립이 되겠어? 그렇게 되면 망했겠지. 아, 그렇겠구나. 그게 맞겠네요. 아, 나 너한테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가 송만석 지검장 담당 검사였잖아. 그 사람 진짜 자살 맞냐? 미안해. 그걸 지금 왜 묻는 거지? 아니, 나도 가까이서 몇 번 뵀는데 비리 사건 때 내 담당이었기도 하고, 근데 전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거든.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더 잘 알지. 평소에 우울증도 심했고 성격도 좀 이상했어. 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현우가 맞는 판단한 거야. 야, 진짜 좋다. 어? 아, 맞다. 어머님이 와인을 좋아하셨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고 싶어서 너무 괴로울 때 이 술 한 잔 안 하면 잠을 못 주무셨다고. 잘 먹었습니다. 난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네, 자주 보자고. 예. 아프게 할 거다. 아버지가 받은 고통만큼 내가 받은 고통까지 덧붙여서. 복면? 예전에 너 그 복면한테 무슨 일 당한 적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내 생각엔 대철이 제가 그 복면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도 봤잖아요. 우리 앞에 나타났던 그 복면. 봤지. 하지만 그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한번 보고 왔고? 14년 전에도 나타났었어요. 내 손잡고 할 얘기 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럼 그때 나타났던 그 복면하고 지금 우리가 본 그 복면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미 내가 엄마라는 걸 알고 복면을 쓰고 나타났던 거예요. 너도 수상한 거 없었어? 나와 같이 있을 때 복면이 나타났다고 그 인간이 복면이 아니란 확증은 없지. 만약 대철이 그놈이 복면이라면 그놈의 의도는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엄만 그걸 의심했다면 그놈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생각 때문에 왜 술을 마셨다? 그건... 현웅아, 걔도 네 엄마가 낳은 아들이야. 그 정도 네가 이해해줘야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너도 조심해. 현웅이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야. 그놈이 아까 한 얘기가 다 진심이 아니라면 우린 다 그놈의 표적이야. 민희야! 어? 아유, 마침 혼자 있었네요. 잘 됐다.
이거. 왜? 뭐? 그러니까 네가 송만석 사건을 다시 맡아줘. 그거 우리가 할 아니잖아.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수사해. 아, 내가 다 밀어준다 진짜. 왜? 이유가 뭔데? 아, 송만석이 죽은 이유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만약에 타살이라면 조상태 강현웅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럼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네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뭔데? 강현웅 때문이야? 어. 너네 수사관들 있잖아. 직접 조사해. 아니, 조상태에 관련돼 있을 수가 있다니까. 네가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조상태. 네가 직접 수사하면 강현웅이 눈치챌까 봐 그래? 대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속마음 숨기고 살 거니? 당분간이야. 지금은 그 사람들 방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야, 그리고 우린 파트너잖아. 파트너? 내가 너랑 왜 파트너야? 내가 너한테 언제 파트너 해달라고 한 적 있어? 야, 우리 얼마 전에 공조하기로 했잖아, 공조. 공조하면 파트너지 뭐. 알겠어. 알아내 볼게. 아무튼 단서 나오면 바로 연락 줘. 어, 내가 좀 가봐야겠다, 먼저. 내가 파트너가 좀 필요하거든? 파트너?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 아줌마. 예? 이 남자. 이름 줘보세요. 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대철이가 정도성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거의 확실합니다. 잡을까요? 현직 검사야. 대한민국 검사 건드렸어. 성한 놈 없어. 그리고 그 놈이 복면이라는 거 아직 몰라. 가능성이 크단 것뿐이지. 이 송만석 차량이 인천 송도로 가던 도중 CCTV에 찍힌 사진이야. 이 기호, 기태, 조상택의 부하들이야. 조상택이 송만석을 쫓았던 건 확실해. 근데 이 조상택은 송만석 같은 닳고 다른 거물들은 절대 건들질 않아. 강현웅 같은 놈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선 힘들지. 그럼 어떡할까? 기호, 기태 이놈들을 잡아봤자 입 꽉 다물고 있을 거고 조상택한테는 준비할 기회만 준 꼴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건 이제 제껴두고 다른 증거도 좀 찾아봐. 야, 내가 재판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좀 갈게. 어, 장우 씨, 지금 어디야? 예,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렸는데? 어떻게 차를 쫓아? 사람을 쫓아? 저놈. 저놈부터 쫓아. 가자.
야, 이 자식아. 그 자존심도 없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오로지 날, 창의성이 없어, 이 자식이. 예? 아유. 아유, 정신. 진작 좀 나타나지. 아, 내가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놈 같아가지고. 이 자식 때문에. 너 그날 송만석 쫓고 있었지? 누구냐? 그 사람을 죽인 게. 말 안 해? 너 죽는다. 빨리 말해. 송만석 니들이 죽인 거잖아. 배우가 누구야? 조상택? 강현웅? 네가 오늘 언제까지 말 안 하고 버티나 한번 보자. 아이고, 오리지널 몸면! 복면을 잡았어. 어? 복면이 복면을 잡아? 면을 잡았다. 저놈 맞지?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맞기는 한데. 저요. 피해자 진술을 아직 안 했어. 살인미수로 나오면 되는 거지? 상호 폭행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는 거지? 물론이지. 이놈은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이야. 얼굴 궁금하지 않아? 보고 싶네. 대체 어떤 놈인지. 복면 벗겨서 얼굴 보여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스스로 인정하네. 당신 부하 김기태. 저놈 시켜서 피형사처럼 박았잖아. 그렇지? 이 인간이 시켰다고 얘기해. 네가 뭘 한다고 사장님이야? 에? 난 너 처음 보는 놈이야, 임마. 얘기해. 너 조상택이 부하잖아. 아까 사장님이라며 네 말을 말했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라고 하는데 왜 강요를 하나? 에? 그럼 좋아. 이놈을 조상택 당신의 살인 미수범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지? 경찰 살인 미수범으로 영장 신청하세요. 예. 전해줄 게 있다. 이따 밤에 집 앞에서 보자. 뭘 주겠다는 거야? 그 새끼! 제정신이야! 니들 복면 놀이하라고 복면 씌웠는지 알아? 내가 아까 민희 앞에서 얼마나 개쪽당했는지 알아, 인마!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태 한 번만 빼주십시오. 그놈은 경찰을 차로 밀어버린 놈이야. 경찰 놈들이 쉽게 풀어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진짜 복면을 잡아서 그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강 검사. 무슨 일입니까? 강 검사 자네가 송만석이를 죽인 걸 알아.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거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우리 애들이 송만석이를 뒤쫓고 있었거든.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유용할 때 써먹으려고 했지. 헌데 그걸 가진 놈이 둘이 됐어. 그럼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 누가 또 갖고 있다는 겁니까? 복면. 복면이 뺏어갔어. 복면. 내 생각에는 그걸 유민이한테 전해줄 가능성이 커. 유민이. 가서 유민이를 잡든 복면을 잡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증거 확실한 겁니까? 사진. 네가 돌로 쳐서 송만석이를 죽인 사진. 꼭 찾아와. 난 아직 네가 필요해. 여기 집 앞에. 아니 집 앞에 나가는데 웬 화장? 여자는 이렇게 동네 스타소에 갈 때도 꾸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 요즘 수상해. 점점 이뻐지고. 원래 이뻤거든? 아니야. 뭐랄까 그 여자의 향기가 난다고 할까? 나한테 뭐 여자의 향기가 없었다는 거야? 요즘에 아, 형사의 향기, 아니 형사의 꼬랑내가 났었지. 뭐야 웃겨. 너 요즘 사랑하지? 아니거든. 뭐 화장한다고 나 사랑하는 거야? 뭘 주겠다는 거야? 이거. 이건 뭐? 김기태한테서 뺏은 거야. 이 안에 강현웅이 송만석을 죽인 증거가 들어있어. 뭐라고? 현웅아! 문 열어! 괜찮아? 어? 없어? 진짜 저 핸드폰 안에 그 증거가 있었던 거야? 강현웅이 송만석을 죽였다는 증거. 현웅아, 무슨 일이야? 알 거 없어요. 무슨 일이냐고. 알 거 없다고 했잖아요. 가 좀 제발. 찾았나? 네. 와 그래. 잘 됐네. 하마터면 평생 갈 친구를 잃을 뻔했어. 조 사장님도 갖고 있다고 했죠. 그거 빨리 없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잘 보관하고 있어. 빨리 없애라고 빨리! 오호, 왜 이렇게 흥분을 하나? 아, 흥분할 만하지. 기분 좀 가라앉으면 다시 통화하도록 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난 아직 자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응?
왜 그랬어? 나 이거 복사라도 해두는 건데 진짜. 혜대천, 재심 신청서 다 작성했거든? 어떻게 해? 법원에 제출해? 어, 해. 이거 법원에서 얼마나 걸릴지 몰라. 1년도 걸리고 길게는 3년도 걸려. 각오하고 있어. 그럴 거면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신청을 받아들여줘도 무죄일 가능성은 적어. 게다가 내가 있다는 걸 알면 금방 검사 교체 들어올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이게 발표되면 불안에 떨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야. 재심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언론에서 크게 떠들게만 해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어제 일. 나 할까? 네 손에 수갑 채우고 싶지 않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한테 수갑을 채우시겠다. 쉽지 않을 텐데. 자수해. 내가 왜? 송만석 죽였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봤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 복면 쓴 놈이 한 말, 지금 그걸 믿는 거야? 현웅아, 나 안 죽였어. 그럼 어제 그거 왜 가지고 간 건데? 지금 내 말보다 복면 쓴 놈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배신감 드네. 너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그러니까 그 전에 자수해. 아무리 힘 있는 검사라도 이건 숨길 수 없는 범죄야. 선배, 예전에 조상택한테 총 뺏겼을 때 겨우 살아난 적 있지? 그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알? 내가 협박해서 말렸어. 근데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한테 고마울 일이 뭐가 있죠? 내게 나를 찾아줬지 않습니까? 제겐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여기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요, 뭐 좀 그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혹시 그 정도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박규철이라고 그 중국 교포 아십니까? 알죠. 예전에 연쇄살인범으로 투신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것밖에 모르신다. 예. 여기다가 은행을 만들 거야. 은행? 일반 은행이 아니라 더러운 돈을 새 돈으로 만드는 은행. 반도체 개발로 세계의 주목을 받자마자 북한의 자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과학자 정도성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서울 남부지검 설인화 검사가 과학자 정도성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정 교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점에 주목해 정 교수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웅아, 저 설인화라는 검사 아니? 아니요. 대신 저보다 잘하는 놈이 있지. 하대철.
변홍아. 저게 다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도선이한테 회사를 뺏어온 게 다 알려지겠지. 그럼 어쩌면 정도성이한테 소송으로 다시 다 뺏길지도 몰라. 정도성은 죽고 없잖아요. 그놈의 아들이 살아있잖아. 하대철이. 정도성은 YK전자 강중호 회장과 공동 설립자였으나 간첩 혐의로 조사 중 탈주, 북한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지. 네가 시켰지. 너 아니면 저걸 터뜨릴 만한 사람이 없어. 뻔한 사실 속이려 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형한테 너가 뭐냐? 뭐? 말 조심해. 솔직하게 얘기해. 설인한테 시킨 게 너지. 그렇겠지. 저 사건이 무죄 판명되면 수혜자는 바로 너니까. 나지. 알고 있었네. 너. 넌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난 너처럼 출세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고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 검사가 된 거야. 네 힘으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널 못 이겨. 하지만 정의는 널 이긴다. 미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네가 잡고 있는 건 허상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 아직 젊잖아. 죗값 치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어디서부터?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생각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난 현웅이도 희생자라고 생각해. 현웅이 부모님, 송만석, 조상택.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금의 괴물로 만든 거야. 아니, 스스로 선택한 거야.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 그 선택은 부모나 그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괴물의 길을 선택한 건 강현웅 자신이야. 하검사 아니야? 시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밤에 화장하고 집 밖에서 만난다는 놈이 이 놈이었어? 아니야. 그랬어요, 민희가? 어. 아, 그래. 어쩐지 요즘 나 만날 때 이 얼굴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했어. 얘 때문에 화장한 거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찍고 바르고 하셨나? 그건 그... 복면? 복면? 아니, 그럼 얘가 아니었어? 대체로 어떡하냐. 네가 아니었댄다. 아니, 전 뭐 상관없습니다. 전 민희가 한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는 거,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열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좋대냐? 나 딴 놈을 좋아한다는데. 대철이 그놈이 오랫동안 꾸민 짓이야. 틀림없어. 다 속은 거야, 우린. 나한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런 놈이 왜 오해가 푸는 척 눈치고 나타났겠어? 당신도 그놈한테 속은 거야? 대철이 만나고 온 거냐? 네. 엄마. 그놈은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 아버지를 배신한 여자로 볼 뿐이지. 하대철이가 그러디?
아버지, 흔들리지 마세요. 그놈은 우리가 흔들리고 동요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놈의 잔재주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엄마, 내 말 알아들었죠? 우린 아무것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되돌려줄 겁니다. 참 밑바닥으로. 강검사 능력 있죠. 하지만 만석이 형님만큼은 못합니다. 어쨌든 제 남은 돈 빨리 빼와야겠습니다. 알았어. 전 그렇다면. 대신 이번에도 현금으로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현금을 고집해? 아, 지난번에도 현웅이가 막아줬으니 망정이지. 아, 나나 당신 다 세고랑 찰 뻔했잖아. 은행 사업을 할 겁니다. 저축은행. 말하자면 제 금고가 되는 거죠. 현웅이가 위험해진다고. 현웅이가 지금까지 당신 그렇게 보호해줬으면 됐잖아. 제발 이제 현웅이 믿고 일 좀 벌리지 마. 제발. 보호는 내가 해주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검사는 제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마 저 나락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봐 조 사장. 이제 그런 협박 시도 안 먹혀? 우리 현웅이 조 사장이 가진 그런 녹음 파일 같은 증거 따위로 흔들릴 위치가 아니야? 그럴까요? 안 흔들릴까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법조계 거물을 지 손으로 죽였는데도. 그 사람은 자살한 거야? 강검사 씨겠죠. 살인도 자살로 충분히 만드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이건 못 막아요. 너무 생생한 증거가 있거든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귀한 아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기 싫은데. 예?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서로 물고 뜯고 할퀴는 거. 어, 왔어? 조사할 게 있어서. 뭔데? 다 얘기해. 조사할 사람이 있어. 누구? 너. 나? 너희 엄마는 임지숙 씨야. 그럼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정도성. 어제 TV에 나왔던 사람. 그 사람 맞지? 묵비권. 좋아. 그럼 듣기만 해. 임지숙 씨 신원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 강중호 씨와 결혼하기 전 정도성 씨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 지금 아마 하대철 검사 나이쯤 됐겠지? 그치? 임지숙 씨는 강중호 씨와 결혼하기 전 그 아이를 시설에 맡겨. 그럼 그 아인 고아원에서 자랐겠지. 하대철 너처럼. 정도성은 중국 격보를 위장해 국내로 침입해 아들을 만나 자신에게 누명 씌운 사람들을 복수할 방법을 찾아.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들을 검사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은 쫓아다니던 여자를 포기하고 검사가 될 결심을 해. 15년 전 하대철 너처럼. 드디어 아들은 검사가 돼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송만석, 조상택, 강중호다. 그들을 벽에다 붙이게 돼. 얼마 전 하대철 네가 한 것처럼. 그런데 그들보다 난 힘이 없어. 평검사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복면. 너 네가 복면이지. 하검사 부장님 호출이야. 빨리 나와, 같이 들어오래. 어, 부장님 호출. 아유, 큰일 났네. 어디가? 아니, 부장님 호출이래잖아. 나 지금 바로 안 가면 작살나. 부장님 성질 얼마나 더러운데. 빨리 가. 어, 나 간다. 어?
그놈이 헛소리 하는 걸 거야. 설마 우리 현웅이가 사람을 죽였겠어? 얼마 전에 현웅이 양복에 묻은 피를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송만석 지검장이 죽은 바로 그 날이에요. 조 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봤어요? 아니, 보여주진 않았어. 근데 그러니 뭔가 가지고 있는 눈치였어. 대철아, 솔직히 얘기해줘. 왜 이러는 거니?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사건은 아버지는 제게 복수를 가르쳐줬습니다. 미웠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나.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절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복수보다 자식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잠시나마 오해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랑 내 가족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거니? 아버지가 저를 검사로 만든 이유를 알겠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을 정당하게 법에 의해 처벌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가 원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웅이 네 동생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 현웅이 너한테 쉽게 당하려 아니야. 명심해. 현웅이 네 뜻대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난 네 엄마야, 대철아.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 조상택 손에 있는 건 확실히 알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손에 넣느냐인데. 그런 거가 분명히 또 어딘가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깜빵 동기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형사들이 종종 증거 없이 범인을 잡을 때 쓰는 건데 루어 낚시라고 들어봤어? 루어 낚시? 가짜 미끼로 고기를 닦는 낚시. 넌 이제 끝장이다. 뭐? 여기에 네 범행 사실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넘기기 전에 자수해. 헛소리 하지 마. 오늘 조상택한테서 빼낸 거야?
내일까지 시간 주겠다. 그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바로 넘길 거야. 알았지? 조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내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뭐? 복면? 알았어.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사무실로 가자. 걱정 마. 그놈이 속인 거야. 그놈이. 가만. 가만. 혹시... 이메일 확인해. 출동 준비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 있었죠? 복면하는 놈한테 당했다. 이미 유민이 손에 넘어갔을 거야. 이래. 선배님, 급히 부탁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봐, 강 검사. 왜 그런 짓을 했어? 네? 어쨌든 송 지검장은 우리 보스였어. 자넨 지금 넘어선 안 될 선에 넘은 거야. 넘어도 한참 넘었어. 아니 끝이야! 야! 너 이거 도운 거 아니야? 영웅아,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나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강현웅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시작해. 왜들 왜들 이러는 거예요? 현웅이가 제발 제발 우리 현웅이 잡아가지 말아요. 제발. 제발!
박 형사님, 이쪽입니다. 박규철 네가 죽이라고 지시했지. 박규철? 그래. 북면 쓰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사람. 결국 그 사람의 복수였냐? 말해. 그런 쓸모없는 인간 하나 때문에 여태껏 북면 쓰고 설치된 거야. 말하라고. 왜? 그 사람이 왜 시체로 발견됐냐고. 네가 죽이라고 지시한 거잖아. 그것만 말하라고 이 새끼야! 말해! 대체